안녕하세요. 저는 연신내 쉐어님을 모시고 있는 별상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그 자체의 신의 제자예요. 그 자체 신의 제자고 또 제자들이 이 길에 들어와서 들어온 제자들 치고 사인 없는 제자는 없어요. 그리고 쟤는 제가 생각에는 잘나서 이 길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길에서 참 서글픈 얘기지만 길에서 거기 동양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 처지나 우리나 다를 게 뭐냐. 빌어서 먹는 팔자다. 빌어서 먹되 어차피 빌어서 먹을 것 같으면 떳떳해야 된다는 거지. 떳떳하려면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우리 같은 사람한테 와서 자기 앞날을 물었을 때는 진짜 진지하게. 옛날에는 대별명이 아사보사, 깡패보사, 육쟁이보살이었거든요.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살았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와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게 말 맞다나. 내가 사는 게 옳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판단할 것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이유를 그 사람을 분석을 해야겠죠.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내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사업을 하긴 내버려 두지. 왜 이런 진짜 나도 교회를 다녔잖아요. 순봉교회를. 막이라 그랬어요. 저도. 막이라 그랬고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나도 건드리고 자식도 건드리고 말 맞다나 뭐 진짜 많이 했지. 근데 결과는 우리 사람들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핏줄을 갖고 나오잖아. 내가 내 의지로 내 인생을 산다면 왜 이렇게 살겠어요? 그분들이 내 몸에 들어있는 그분들이 인생을 산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한 배에서 나왔다 해도 할아버지 몸줄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응? 할머니 몸줄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신장이나 대감이나 동자나 선녀를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위에서 돌을 닦고 들어왔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 인생이 달라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옷대에 글문을 하던 할아버지가 계신다면 그분하고 손이 닿는다면 그 집안에 그 줄을 잡은 자식은 펜대로 밥을 먹을 것이고 대감줄이나 신장 대감줄을 가진 사람들은 사업으로 갈 것이고 또 풍습고 지리부는 할아버지가 있으면 부동산 계통으로 가야 될 것이고 또 손끝에 음식을 했을 때 맛있게 하시는 할머니가 있으면 저는 식당을 권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조금 20대부터 좀 미친 짓을 많이 했어요. 제가 미친 짓을 많이 했는데 뭐 그거는 이런 쪽이 아라고 생각을 했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신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것을 했죠. 그래서 이제 누구 추천으로 이제 잠실에 있는 순봉교회를 다녔어요.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하면 바람이 잘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식까지 신이 퍼지다 보니 막 바람 잘 날이 없었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누르는 것도 해보고 아니면 받아서 앉혀놓고 사업도 해보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래요. 제가 이 길에 들어서서 어떨지에는 그래. 내 인생은 없다. 그렇게 살았고 또 하지만 자식들은 잘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집에는 초가 없어요. 제 초가. 우리 애들 초도 없었어요. 왜냐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나하고 인연 져서 제가 집이나 그 자손이 잘 되면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그래갖고 이제 같이 이제 우리 아들 이제 제가 중에 우리 아들이랑 동갑자리가 있는데 둘 다 이제 삼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 봉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는 해줬고 내 아들은 안 해줬어요. 거기 딱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식도 잘 됐지만 내 자식도 잘 됐거든요. 돌아서 다시 온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이 길을 걸으신 거를 걷고 난 이후에 한 번이라도 혹시 후회하신 적 많지. 원망도 많이 했지.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젊어서는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서로 없는 사람끼리 만나서 가정을 갖고 뭐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자식을 낳아서 키우려면은 키우는 값. 그것도 돈도 들어가야 되고 교육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뭐 의료값이 전부 다 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나니까 돈은 수천했던 구름이고
자식만 잘돼 있으면 금은 뭐하고도 안 바꾼다.